자, 매주 한 번씩 살아갈 만한 가치를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래도 살만한 세상. 자, 오늘도 동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민경 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좋은 아침입니다. 반갑습니다. 동네병원 김민경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준비를 하셨습니까? 네, 최근 90년대 인기 걸그룹 멤버가 도박으로 수억 원의 빚을 진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는데요. 네네. 그래서 오늘은 도박 문제에 대해 준비했습니다. 심심치 않게 도박 관련 뉴스들 우리도 접하게 되는데 어때요? 우리나라 사람들 도박 문제 좀 심각한 그런 상황인가요? 네, 알려진 바로는 우리나라 도박 산업의 규모가 100조를 넘는다고 합니다. 네. 규모가 아마 상상이 안 되실 텐데요. 우리나라 국가 예산의 30%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최근에는 성인뿐 아니라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인터넷 도박이 많이 늘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네, 외국보다 우리나라에서 도박 문제가 많은 게 문화적인 특징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우리 뭐 명절 때 되면은 고스톱 치는 건 물론이고요. 뭐 밥 내기, 술 내기 이런 것도 참 좋아하잖아요. 네, 맞아요. 분명히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네. 명절 때 친지들이 모이거나 회사 워크숍에서 고스톱을 치거나 카드 게임을 하는 건 아주 익숙한 풍경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지만 문화적으로 그런 놀이를 즐기는 것을 모두 도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적당히 하면 인간관계의 원만한 활력소가 될 수도 있겠죠. 네네. 네, 그렇지만 최근 정말 문제가 많이 되는 현상은 우리나라 경제가 너무 어렵고 당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에 고민이 너무 많죠. 네. 또 요즘같이 인터넷이나 SNS가 발달된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비교하게 되고 삶의 만족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한 번에 큰 돈을 벌고 싶은 심리가 사람들에게 스며들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도박 중독이란 거 의학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술을 마시거나 마약을 해서 생기는 중독과 마찬가지로 도박이라는 어떤 행동 자체에도 중독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우연히 호기심으로 시작했다가 작은 투자금으로 거액을 따는 승리 경험을 하게 되면 굉장한 스릴과 쾌감을 맛보게 되는데요. 이런 기억은 너무나 강렬하기 때문에 그 상태에 굉장히 집착하게 됩니다. 네. 매일매일 힘들게 견디고 일하고 그랬을 때 월급이라는 보상은 한 달 뒤에나 나오는데요. 도박은 즉시에 보상이 나오거든요. 네. 이런 강한 자극만 쫓게 되면 쉽게 말해 뇌에 행복과 쾌락을 느끼는 회로가 망가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저 그러면은 어쩌다가 이제 재미로 도박을 했어요. 그러다가 거액을 땄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 순간에 딱 멈춰요. 그러면 중독에 빠지지 않겠나요? 네, 가끔 저도 그런 상상을 해보는데요. 네.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네. 이론적으로는 오늘 재미삼아 내가 게임으로 얼마를 쓰겠다. 그 돈을 다 쓰면 돈을 따건 잃건 그만하겠다. 네. 이렇게 규칙을 정하고 시작하면 문제가 될 게 없지만 사실 현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못합니다. 예. 그만큼 중독성이 강하다는 것이고요. 특히나 상업적으로 운영되는 카지노 등의 영업장은 심리적으로 도박에 몰두하게끔 설계된 장소이기 때문에 네. 그곳을 벗어나기란 쉽지 않습니다. 몇 시인지 알 수 없게끔 창문도 없고 시계도 잘 걸려있지 않은 게 도박장의 특징이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도박을 호기심에 시작한 모든 사람들이 사실 뭐 다 중독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좀 위험한 사람들이 있죠. 어떤 유형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도박에 잘 빠지는 성향이 있는데요. 경쟁을 좋아하고 승부욕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아하. 도박에선 평균적으로 절대 돈을 딸 수가 없는데요. 네. 평균적으로 모든 사람이 돈을 다 딴다면 카지노 사업이 다 망해야겠죠. 그렇죠. 모험심이 강하고 충동적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도박 중독에 더 위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현실이 너무 힘들어서 고달픈 모습을 잊기 위해 도박에 빠지게 되기도 하고요. 내가 잘하는 종목에선 분석할 수도 있고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이 다들 있으신데요. 네. 그것은 대부분 미신입니다. 또 많이들 하는 말씀이 본전만 건지면 그만하겠다. 그러다 점점 빚이 늘어나게 되고요. 빚만 갚아주면 끊겠다라고 했다가 온 가족이 파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결국 한 번에 큰 돈을 벌고 싶은 그런 마음이 도박 중독에 빠지게 되는 게 아닌가 싶네요.
네, 그렇다고 볼수 있습니다. 돈이 내 인생의 중요한 가치다. 돈이 최고다. 이러면 중독에서 벗어나기가 힘듭니다. 네. 내가 하는 일 하루하루 견디는 게 정말 싫고 억지로 해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1년 동안 받는 연봉을 한 번의 기회로 만회할 수 있다는 생각이 계속 있다면 중독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일단 뭐 요행을 기대하지 않고 가급적 도박은 호기심으로라도 시작을 아예 안 하는 게 좋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네. 그렇지만 그런 강한 중독성을 한번 맛본 경우엔 약한 자극에는 흥미를 못 느끼게 되어 만사가 재미가 없고 무기력할 수 있는데요. 네. 우선은 자기가 하는 일에 매우 몰입하거나 집중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운동에 빠지는 건데요. 네. 운동을 할 때도 기분이 좋아지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기 때문에 꾸준히 한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가족들끼리 대화를 많이 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겠고요. 네. 결국 조절하면서 조금씩 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네. 술, 마약, 도박, 모든 중독이 0 아니면 100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요. 편안한 일상, 운동, 가족과의 대화에서 행복을 찾는 연습이 매일매일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도 살 만한 세상. 오늘은 도박 중독에 대한 내용으로 살펴봤는데요. 동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민경 원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